다음 소식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오늘 전북 10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처음으로 공식 산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경기도 한 성당에서 여름 수련회를 온 이 일행은 전북에 사흘 동안 머무릅니다. 어제 와서 여기서 이제 잘 지내고 놀다가 내일 체크아웃하면 전주 한옥마을 갈 예정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간 넘게 머물면 체류 인구로 산정됩니다. 체류 인구와 기존 주민등록 인구, 등록 외국인을 합한 게 생활 인구입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생활 인구를 공식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지역 10개 시군 체류 인구는 3월 한 달 동안 17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10개 시군 주민등록 인구의 3.5배입니다.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적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평균 체류 일수, 체류 시간, 숙박 일수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찾아온 체류 인구 비중도 60%를 겨우 넘겨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20대와 30대 비중도 20%가 채 안 됐습니다. 시군별로는 부안군 체류 인구가 25만 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6만 명도 안 되는 장수군이 제일 적었습니다. 체류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보다 5배 이상 많은 곳은 임실, 무주, 부안 세 곳입니다. 정읍, 장수, 김제는 3배가 안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자원을 나누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재정 지원을 할 때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